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엔진톱과 이 도끼를 들고 왔는데요. 겨울 채비를 하기 위해서요. 이 산골의 겨울이 많이 쌀쌀하고 춥죠.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는 화목을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화목이 굉장히 화목이 나무가 굵어요. 이게 참나무입니다. 이 참나무를 자르고 제가 이것을 도끼를 이용해서 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울 채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큰 나무를 자르려면 이 엔진 톱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엔진 톱, 여기 톱날을 가는 거, 갈아낸다 그러죠. 둥근 톱으로 가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둥근 톱으로 가는 거를 그라인더가 아니죠. 핸드 드릴에다가 둥근 톱날을 잘라서, 그라인더에다가 끼우고 이 톱날을 가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갈면 이 톱날을 아주 쉽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나무, 이게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40cm 내지 50cm가 되는 이런 큰 통나무를 자를 수가 있어요. 얘는 톱날이 지금 얘가 지금 여기에 닿을 만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얘를 오늘은 제가 이 엔진 톱날, 여기 엔진 톱날 가는 거를 제가 이 드릴을 이용해서 가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엔진 톱날은 자주 갈아서 써야 기름도 덜 먹고 그리고 나무도 잘 잘려요. 보통은 이 톱날을 갈기 위해서 둥근 줄을 사용을 해요. 아니면 전문적인 기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계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또 둥근 톱날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갈리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릴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앞에 있는 얘는 둥근 톱이에요. 둥근 줄이에요. 이 둥근 줄을 이 드릴에다가 끼웠어요. 이 드릴은 조그만한 이 핸드 드릴이에요. 얘에다가 이렇게 끼웠는데,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얘는 여기에 이 드릴의 이 회전수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많이 돌리면 빨리 돌아가죠. 근데 얘를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요. 조금씩 돌아가죠. 예, 얘를 적당히 이렇게 회전수를 조절을 해요. 회전수를 조절을 하고 여기에 스토퍼가 있어요. 스토퍼를 하면 얘를 이렇게 해서 스톱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계속 이 상태대로 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하고 스톱을 했어요. 그럼 얘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용을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갈면 돼요. 자, 이렇게 갈고, 자, 이렇게 갈죠. 자, 양쪽 날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갈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이 엔진 톱을 갈 수가 있어요. 자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톱날을 갈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르기를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 그럼
오케이. 와, 드디어 제가 이 나무를 세토막으로 잘랐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제가 낑낑대면서 지금 예, 이렇게 잘랐어요. 세토막으로 잘랐는데 이 나무 지름이 굉장히 크죠. 예,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나무를 팰게요. 이 도끼를 이용해서 이 나무를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팰 건데요. 이 도끼를 이용을 해서 제가 패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떻게 펼까? 예. 이 나무가 통나무가 너무 커요. 대물 통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로 제가 몇 번을 쳤더니 얘가 자꾸 통통 튀어 올라서 도저히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얘네들을 데리고 왔어요. 얘네들. 으아! 이 큰 도끼와 망치를 이용을 해서 얘를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를 가운데를 쪼개려고 했더니까 통통 튀어서 가위부터 쪼개 먹기를 할 거예요. 자, 헷! 어이야! 어이야! 헤야! 헤야! 헤!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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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합니다. 헷! 헤야! 어이야! 어이야! 아, 가위부터 슬슬 쪼개 먹어야 되겠어요. 예, 이 대물을 제가 지금 쪼개고 있는데요. 가위부터 지금 쪼개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야! 흐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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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야! 예, 이렇게 뽀개지고 있어요. 힘 빠졌어. 힘. 히야! 히야! 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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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제가 여기 보시면 이 나무 통나무 하나를 쪼갰는데 이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마지막 남은 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드디어 쪼갰습니다. 감사합니다.